이렇게 호구가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우선 여러분, 2020년 바라던 일 다 이루어지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이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이 초보 골퍼는 어떤 클럽을 사야 하는지 고민하시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가이드를 찾아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영상 유익하게 준비했으니까 빠짐없이 보시고 클럽 구매 야무지게 하세요. 전문가분을 함께 모시고 오늘 촬영을 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코먼입니다. 골프샵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장타 선수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애 첫 골프 클럽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물어보러 왔어요.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네. 예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 예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예산하면 골프 클럽 풀세트로 네.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물론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200만원까지는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생애 첫 그 클럽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는 꼭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200만원은 좀 비추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만원 같은 경우는 50만원은 잠시만요. 네. 50만원짜리 채는 쓸 수 있는 게 맞죠? 아 맞죠. 50만원대의 풀세트 구성은 어떻게 돼요? 다 살 수 있어요? 드라이버랑 아이언 뭐 네. 우드, 유틸, 퍼터까지 다 살 수 있는 거 맞아요? 지인 찬스가 있다라고 하면 네. 살 수가 있습니다. 지인 없으면 50만원에 불가능해요? 조금 모자라지만 가능은 합니다. 네. 어떻게 사면 될까요? 네, 가능은 한데 어떻게 되냐면 한 30만원 정도의 아이언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뭐 한 10만원 정도의 드라이버 그리고 뭐 한 5만원 정도의 뭐 우드나 유틸리티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아까 지인 찬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인 찬스로 뭐 퍼터 하나 받고 네. 그리고 뭐 한 5만원 정도의 중고백 정도를 구매를 하면 충분히 살 수가 있죠. 팁 하나 먼저 알려드리자면 항상 클럽은 겨울에 사십시오. 왜요?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겨울에 모든 클럽사들이 행사를 합니다. 다음 시즌 새 제품을 위해서요? 그렇죠. 기존에 나와 있는 뭐 2월 상품 그런 제품들을 빨리 소진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사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죠. 네. 지금이 딱 살 적기네요. 지금이죠.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클럽 중에서 뭐 100에서 150만원대의 클럽들을 좀 추천을 하지만 구성을 이야기하자면 뭐 100만원대라고 하면은 테일러메이드에서 뭐 50만원짜리 아이언에 뭐 드라이버도 요즘에 30만원이면 사거든요. 더 싼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그 다음 우드도 뭐 한 15만원 그리고 뭐 퍼터는 좀 좋은 거 쓰셔도 돼요. 왜냐면 퍼터 같은 경우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바꾸게 되면은 그 클럽에 적응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변하다 보면 좀 기술 습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퍼터 같은 경우 좋은 거 사용하시면 좋죠. 근데 또 제가 듣고 뭐 저도 바꿔보니까 네. 초보자의 경우에 네. 퍼터를 어려운 거 쓰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얇은 퍼터 있잖아요. 블레이드. 우리가 보면 얇은 네. 그런 그렇죠. 퍼터는 상급자용이다. 그렇죠. 하지만 뭐 이게 저는 얼마 전에 바꿨는데 포크 모양으로 된 퍼터는 말렛 퍼터라고 하죠. 네, 네. 전문 용어인가 봐요. 네, 그렇죠. 포크 네. 모양으로 생긴 퍼터는 조금 치기 쉽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게 맞아요. 그것은 좀 더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자형 퍼터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일자형 퍼터는 방향성이 조금 좋진 않아요. 하지만 거리감은 좋고 그리고 말렛 형식은 방향성이 좋아요. 그래서 초심자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할 때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방향이 이제
약간 스트로크를 할 때는 뭐 정확한 임팩트가 나오지 네. 않기 때문에 그 반달형 퍼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방향성을 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 가족이 클럽을 사는데 퍼터를 추천해주고 싶다. 네. 뭐 그러면 처음 시작한다 내 가족이 네. 네. 일자형을 사라고 할 것인가 포크 모양을 사라고 하실 것인가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퍼터는 오디세이지. 세계 3대 퍼터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단연 1등으로 꼽히는 게 오디세이라는 퍼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오디세이 퍼터 그렇죠. 바꿨어요. 퍼터는 뭐다? 오디세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디세이의 포크형. 네, 이제 전문용어로는 오디세이 샵 7번 퍼터인데요. 그 퍼터를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퍼터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나를 정확하게 사놓으면 네. 쭉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잖아요. 클럽에 대한 예산을 정하더라도 퍼터를 살 때는 예산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그렇죠.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 같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이 휘두르는 힘이 달라지고 뭐 스피드가 달라짐에 따라서 예. 바꿀 수 있지만 그렇죠. 퍼터는 그게 아니다. 예, 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 살 때 좋은 걸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좀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정확하게 사놓으면 한 뭐 20년, 30년도 쓸 수 있어요. 저 물려받는 경우도 봤어요. 네, 맞아요. 경우에는. 그래서 20년, 30년 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때 퍼터 같은 경우는 좋은 걸로 뭐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다. 퍼터는 뭐다? 오디세이다. 아니 그런데 이거 홍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네. 50만 원 어치의 클럽은 뭐 네. 사실 선택 사항이 없고 50만 원 어치 구하기만 한다 해도 잘했다. 그렇죠. 50만 원대와 200만 원대까지 있다고 쳤을 때 쳤을 때의 느낌이 달라요. 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 비싼 거는 그만큼의 그 기술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좋은데 이것을 구별을 하자면 샤프트의 그 강성이 있잖아요. 그런 강성적인 부분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힘이 약한 사람과 힘이 강한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 때 이거는 그 좀 약한 사람들은 조금 더 비싼 금액을 사게 되면 좀 더 더 부드러운 텐션의 클럽을 사용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클럽이 강하다 약하다 그 사람한테 맞아야 되는데 클럽이 약하면 좀 부드러운 텐션이 있으면 좀 몸에 무리가 없어요.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금액대별로도 달라질 수가 있나 봐요? 네, 금액대별로 좀 달라질 수 있고 그 클럽사에서 그 추구하는 그런 클럽을 만들 때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클럽의 강도는 어떻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렴하면은 강도가 좀 세지죠. 왜냐면은 그 샤프트 같은 경우도 그 텐션이 좀 텐션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가 예산을 잡다 보면 아무래도 그게 기술력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약간 그 강성이 좀 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자기 몸에 맞추기는 힘들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좀 너무 저가 예산보다는 뭐 조합을 해서 한 150만 원 정도의 뭐 클럽을 구매를 하시면 좀 제가 봤을 때는 생애 첫 클럽으로서는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금액에서 넘어와서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게 우리 신체 조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체형이죠, 체형. 체형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힘 그리고 체격, 신장, 체중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신체 스펙이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클럽을 추천을 해줘야지 훨씬 오래 사용을 할 수 있고 몸에도 무리 없이 클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펙을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체형은 그럼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여자, 남자 나눌 거고 아, 그렇죠. 남자로 해서 가정을 하는 걸로 네. 네, 하시게 되면은 마른 체형에 키가 작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클럽을 추천한다? 네. 그러면 뭐 요즘 가장 많이 추천을 하잖아요. 잭시오. 잭시오 클럽을 좀 추천해드리면 거의 웬만하면 맞더라고요. 잭시오가 좀 가볍고 부드럽고 하기 때문에 마른 체형에
그런 골퍼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적합합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는 좀 등치가 있으시고 네, 저 정도? 네, 키가 네. 있으신 코모님처럼 네, 그 정도의 그렇죠.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체를 추천해 주시나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브랜드를 따지자면은 뭐 테일러메이드가 될 수도 있고 캘러웨이가 될 수도 있고 뭐 핑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5대 브랜드, 빅브랜드가 있는데 그런 이제 외국 계열의 클럽을 추천을 하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힘의 정도에 따라서 적당히 맞추긴 하는데 그렇게 외국 그 외국 계열의 회사의 그 클럽을 추천을 하면 웬만하면 맞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이 뭐 캘러웨이도 그렇고 뭐 잭시오도 그렇고 미국 네. 브랜드가 있고 그렇죠. 뭐 일본 브랜드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가지 차이는 확연하게 있죠. 뭐 일본 제품은 아시아인에 맞춰가지고 가볍고 길이도 짧고 좀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 미국 클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길기도 하고 클럽의 중량도 좀 약간 무겁기도 하고 약간은 딱딱하죠.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운동을 해서 체격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과거에 아팠다라던가 그러신 분들한테는 어떤 채를 추천하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시아에서 나온 그런 브랜드의 클럽을 추천을 하고 그것도 좀 약간 버거워하시면 뭐 시니어 클럽을 추천하는데 시니어도 버거우면은 여성용 클럽도 많이 추천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딱 봤을 때의 체형을 보고 추천해주는 클럽이니까 그렇죠. 클럽을 사실 때는 반드시 네. 샵에 오셔가지고 스윙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스윙을 해서 데이터를 보고 그 사람의 체형에 맞춰가지고 추천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처음 클럽을 구매하다 보니까 아 이게 비싸게 사는 건지 이걸 저렴하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내가 바가지 쓰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바가지 쓰지 않는 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로 뭐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이 클럽을 사고 싶은데 사전에 보고 사전 조사를 하고 와서 하는 방법. 요즘에는 뭐 핸드폰만 켜면 바로 검색이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클럽이 얼마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만 보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 예전 재고 2월 상품 뭐 2월이 된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 그 금액이 예전에 했던 그 금액대로 구매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잭쇼 9 아이언 세트를 사용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바로 전 모델이에요. 올해 테니스가 아니죠. 됐지 않아요? 전전 모델. 이렇게 호구가 되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제 시즌에 샀어요. 제 값 주고 샀어요. 진짜요? 진짜요? 네, 절대로 호구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정확하게 잭시오 9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뭐 재작년 모델이에요. 그래요? 네. 벌써 그게 11까지 지금 11까지 나왔어요. 시기가 굉장히 빠르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뭐 어디선가 잭시오 9을 현재 잭시오 11과 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그 바가지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잭시오 9은 얼마인지 10은 얼마인지 현재 출시된 11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말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잭시오 9은 물론 뭐 클럽이 없겠지만 아,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본인이 알아보고 계신 채는 지금 현 시즌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뭐 공식 뭐 얼마, 병행 수입 얼마,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이 정품을 샀을 때와 이 병행을 샀을 때 차이가 있어야지
되겠죠? 왜 금액을 더 주냐 덜 주냐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병행품은 그 정식적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정식 세관을 통해서 오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좀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병행품 같은 경우는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뭐냐면 클럽이 구성이 보통 아이언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언이 9개 아이언입니다. 남성용 아이언은 9개 아이언인데 병행품 같은 경우는 뭐 7개가 될 수도 있고 뭐 6개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 조금 모자랄 수 있다는 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금액을 좀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네. 못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또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아이언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고 사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병행이든 네. 뭐 정품이든. 네, 맞아요. 근데 이 정품이랑 병행이랑은 AS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뭐 병행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예전에는 뭐냐면 병행은 AS가 안 되고 AS가 뭐 된다 하더라도 그 업체가 좀 약간 영세한 업체다 보니까 뭐 몇 년 지나면 또 없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덜어 봤어요, 제가. 많이는 없는데 덜어 봤기 때문에 그런 AS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병행품. 네. 정품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네. AS가 되죠. 네, 언제든지 뭐 그 클럽사의 뭐 규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뭐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AS를 하고 또 그 기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뭐 유상으로 해가지고 AS를 무조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면 병행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클럽을 파는 업체가 뭐 단단한 업체기만 한다면 네. 믿고 구매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그런 부분은 뭐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래도 되죠. 왜냐면 그 회사가 탄탄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근데 그게 짝퉁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짝퉁이 있더라고요. 짝퉁을 사면 50만원의 풀세트 클럽을 사는 이만 못하다 맞나요? 당연하죠. 무조건 네 무조건 짝퉁을 사게 되면 몸 이상해요. 네, 사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몸 이상해서 네, 금방 엘보우나 뭐 손목이 나갑니다. 왜냐 이렇게 무거운 헤드를 갖다가 치게 되면 엄청 이 충격이 내 몸에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게 되면 당연히 몸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골프를 못 치게 될 수도 있죠. 정리를 하자면 네. 골프채를 생애 첫 구매한다면 첫 번째로 예산을 잡아야 될 거고 그렇죠. 예산. 두 번째로 내 체형이 어떤지 네. 솔직한 나의 체형을 그렇죠. 알고 채를 구매해야 되고 네. 세 번째로는 절대 호구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네, 눈탱이 이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뭐 브랜드 네. 정도는 그렇죠. 알고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샵에 가야지 네. 그 샵 주인분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왔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 생애 첫 클럽 구매 가이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는데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